워낙에 이쪽 신장내과 전문의 중에서는 최고이시고. 그러니까요. 설명을 좀, 네, 소개를 좀 해드리세요. 네, 서울대학병원의 네. 신장내과. 네. 그렇죠? 35년. 35년간. 와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진짜 이 기록이 너무 신기하네요. 40여 년 동안 무려 5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셨고. 50만 명? 네, 50만 명. 뭐 50명, 500명, 5천명도 아니고 50만 명의 환자를 돌보셨고 그리고 네? 국내 최고의 신장병 명의로 아유, 소문이 나 계신 분입니다. 10년 됐습니다. 정년 퇴임하신 지 벌써 10년 되셨고. 박사님은 지금 아직도 현역의 필드에서 뛰시는 거예요? 네, 환자 보고 있습니다. 네? 오늘 아침에도 지금 환자 보고 왔어요. 지금 하고 오셨어요? 우리 박사님께서 아까 뭐 짜게 먹는 습관, 식습관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놀랄만한 단체를 하나 만드셨다고. 그래요? 어떤 단체죠? 제가 79년에 이제 공식 신장내과 의사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네. 30몇 년,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병이 깊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. 대학병원이 그러니까. 네. 우리나라 신장병이 점점 늘어요. 그래서 이제 정년하면서 내가 뭐를 평생 봉사하면서 살까 생각했는데 만병의 근원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덜 먹는 걸 해보자. 기태가 얘기했듯이 실천을 해야 되니까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라는 걸 만들어 10년 됐습니다. 야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.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적당한 거예요? 김치 먹으면 안 돼요? 김치는 안 먹으라면 우리나라 큰일 나니까는 적게 먹어야지 된다. 그럼 박사님은 김치 안 드세요? 나는 김치 안 먹어서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이런 통에 일곱 개나 있는데 네. 하나뿐이 아직 안 썼어요. 아~ 그러니까 김장을 해서 한 6년 드세요? 저희가 가서 먹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짜게 먹지 말라 하는데 왜 짜게 먹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결국 그 사람의 그 저기는 구석기 시대인데 그때는 소금을 1g뿐이 안 먹었어요. 그런데 이제 짜게 먹으면 맛있거든요. 그렇죠. 맛있어서 그걸 많이 먹게 돼가지고 1g만 먹어도 되는데 지금 한 12g, 13g쯤 먹고 13배네. 진짜?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 5g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. 3배 먹는구나. 짜게 먹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? 물 많이 먹죠. 네, 물을 킨다 그러잖아요. 그 물을 먹으면은 물과 소금이 합해져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.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면은 심장이 커지고 신장이 못 쓰게 되고 뇌졸중이 생기고 뭐 유방암, 위암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만병의 근원입니다.